모인 이유가 뭔가요? 2020년도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뭐 줘야 될까요? 생명을 가져가다 미래 서사를 줘야 되는가? 더 많은 매출 아 방금 RM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뭐, 서사를 줘야지 서사 그러니까 네. 미래 아, 그렇죠 난 매출인 줄 알았어 일곱 명이 다 어떤 식으로든 TV에 노출된 걸로 할까요? 그거는 자연인 호야 같은 거 있잖아 자연인 말벌잖아 뭐, 말벌 저 뭐 떼싱 같은 거 나가지고 떼싱 나오고 나는 홈쇼핑에서 털을 팔게 그렇지 인생을 알 수 있는 거야 얘기 디테일이 있어 털 팔아 돈 마련 깎기 싫어해서 팔만 깎음 아 여기만 닦아는 그렇지 아, 잘 자 됐고 자 다음에 포키는요? 복싱 대회 우승자 우승자의 대박 아니면 정의 구현해가지고 그걸 누가 찍은 거야 뉴스 나오다 뉴스 에이. 용감한 시민상 해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막 그런 거 그런 걸로 그치, 자 그다음에 이제 슈키 좋다 좋다 저 슈키 슈키 그 노동산에서 그 물 맞는 놀이기구 거기서 알바 파전 알바 362명의 친구들과 함께 타타는 금수저로 가면 어때? 그러니까 그래 우주선도 있잖아 맞아. 근데 만약에 얘가 금수저면 우리가 일을 안 해서 그러니까 아니면 요즘 공유경제 모빌리티가 유행이니까 그 우주선 타고 이제 그 배달 우주선 배달 어, 좋다 3초 만에 배달해주고 사람으로 배달 시키는 사람으로 배달합니다 아니, 나는 취미 하모니카 형 버스킹 버스킹 길거리 하모니카 자기도 모르게 모성애를 자극했던 거지 앉아서 다리를 꿨는데 다리가 막 안다 그 너무 귀여워 그게 너무 귀여워 모성애를 막 구성애를 막 자극해가지고 자 그러면 각자 그 개인의 위기를 하나씩 주자 그러면 진영부터 바로 시작해 자 이제 일단 홈쇼핑 해요 이제 팔다 보니까 현타가 온 거야 내가 더 이상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갑자기 이제 누웠는데 이제 더러워져서 성격이 흑흑한 거야 흑흑한 거지 그걸 돌리기 위해서 나머지 6명이 노력하고 다시 씻겨줘 시민은 자 버스킹을 해 근데 이제 점점 사람들한테 관심도 많이 받고 왔는데 유명해져. 근데 결국 옆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다 허상이구나 네, 다 허상이구나 다 필요 없구나 아, 그랬는데 좋아.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결국 옆에 멤버들이 있는 게 가장 큰 힘이었던 거지 그 다음에 쿠키는? 쿠키야? 쿠키는 이제 이안을 찾고 싶었던 거였던 거지 아 맞다 이안 아 맞다 이안 아 형 방어전 하고 있었어 근데 대회를 하던 도중에 누가 보여 근데 그게 이안이었던 거야 근데 질 안 좋은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거지 근데? 그래서 내가 집중을 못해서 맞아 아 이제 소설했어 아 이안을 알고 보니까 파이클럽 그 브래드피트 같은 역할이었던 거야 다음 슈키 슈키는 할아버지가 굉장히 위독해져서 블로초가 필요해 블로초 필요하고 형 돈을 훔쳐서 간 거지 뭐 다 같이 모은 돈 형은 아니지 애들 보는 거에 자꾸 그런 거 지워지 말라고 오케이 알았어 자 블루초 얻고 할아버지가 아파서 잠적하는 게 이제 위기인 거지 그다음 망이는 누가 봐도 망이가 잘했는데 우승은 걔가 한 거야 그치 그치 그거지 야 시드성까지 그렇게 해서 무대 공포증이나 아니면 약간 뭐 그 광에 대한 좀 판정 논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코야는 세상이 X는 너무 극적이니까 그냥 그 유칼립투스 그 친구 그 먹방을 하다가 그 어느 순간 이제 자기 친구인 리프가 이제 그 먹이로 보이는 아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했구나, 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막 친구가 먹이로 보여 그치 남주야 그거야 그래서 친구의 소중함을 깨달아 약간 이런 걸로 가면 되나 그런 거야 공통의 라이벌을 만나다 공통의 라이벌 CT21 이런 애들 나온 거지 기억 T21 어때? 아 형 무슨 그 RJ 유튜브에도 나왔는데 제 라이벌인 모야라는 애가 있어요 되게 그 누런 코알라가 있는데 너네들 팀워크가 안 좋다면 첩보를 받았다 그걸 퍼뜨리겠다 그래서 블로그 예를 들면 이제 우리끼리의 갈등이 담긴 이런 그런 스파이 컷을 예를 들면 취미랑 RJ가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는 거지 알고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 그렇지 뭐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메일로 보내오는 거야 그때부터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우린 그걸 추적하는 거지 결국 잡아서 대결을 해야지 그렇지 잡아서 대결을 해야 되지 대결을 해? 이런 거죠 그냥 미스터리 라이벌한테 이메일을 받았고 그렇지 뭐 우리끼리 팀워크가 안 좋아 보이는 사진들을 고의적으로 이제 짜릿한 사진들을 받게 되는 그리고 거지 그리고 우리 내에서 변화가 생겨 거기까지인 거지 너 이때 이랬어? 이러면서 이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유니버스타가 되었다 아 인기를 실감해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막 응원도 받아 막 회식하면서 뭐 BTBT BBT 이런 것도 해 뭘 다 쓸라 그래요 정신 차려 사랑을 전파하는 방법 우리가 각자 이렇게 모여서 뭘 할 수 있을까? 아니 근데 타탄의 행성에서 그 사랑 전파 빔 마법 쓸 수 있잖아 너 한번 써 가서 한번 써줘 아니 근데 마법 안 쓰기로 했잖아 아 한번 써도 돼
다 같이 뭘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다 같이? 어제 그 행사 같은 게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콘서트든 뭐 행사든 그죠, 약간 뭐든. 그런 거죠. 저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막 옮겨다 주고. 그렇지, 됐다. 그걸 춤 가르쳐 주고 막. 그러니까 춤을 그렇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춤을 가르쳐 주고 뭐 음식, 뭐 뭐 아무튼 이런 거 됐다. 네, 좋아요. 근데 희생도 있는데요? 괜찮지? 희생은 슈키가 우유에 들어가. 아, 그. 야, 레전드다 레전드. 야, 아비뱅 하면서 엄청 슈키가 이러면서 내려가는 거야. 미움을 전파하는 그 팀이 나왔다고 해보자. 반이 깨트려지는 거 어때? 오, 반이 깨트려지는 거. 아니 뭐 뭔가 반이 그 뒤에 그 반이 로봇이 이제 고장 나면서 그 로봇이 고장 날 때 되게 눈물 나자. 약간 메리 티스 메리 보면서 약간 그런 거지. 반이 이제 그 여기 빛이 나잖아요. 눈에 X랑 O자리에 빛이 나는데 그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면서 빛 꺼지는 거 두 그 희미해지면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너희랑 함께해서 행복했어. 근데 너희들이 너희 가시가 근데 그게 우주 생중계가 되는 거지. 아이 아니 베이비로 변해버린 BT21. 누군가 타타의 변신청을 갖고 놀다가 실수로 우리한테 다 쏴버린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막 탔다가 이제 그래서 시간 여행이란 방법을 찾아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지. 아 근데 이 그걸 시간 여행 하려면 다른 차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 저걸 잘 쓸 필요가 없구나. 젊어지는 샘물을 차원의 문을 찾으러 가. 근데 가서 젊어지는 샘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거기서 물을 먹어야 돼. 근데 실수한 거야. 왜? 왜? 못 찾았어? 왜냐? 초능력이 생겼거든 벌써. 아 갑자기 이제 X 페이지로 넘어간다. 그래서 장르가 바뀌어서 판타지로 되는 거야. 알고 봤더니 판타지 소설이었어. 그냥 그렇게 끝내자. 알고 보니까 누군가의 상상이었다. 좀 이런 재밌겠구나. 아니 근데 그 꿈이었는데 번외잖아. 번외 꿈이었어. 알았어 이거까지 듣자. 근데 슈키가 딱 깼어. 오케이 그거까지 너무 좋다. 아니 근데 옆에 알고 총이 있어 보니까. 오케이 좋아요. 좋았어.